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은 서울 하나로 교회를 섬기시면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통해 노숙인들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안의 화제가 된 감동의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가 그 천사를 만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의 손짓, 표정 하나까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가던 날부터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사업을 했던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아니, 돈 버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 억울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다. 주님은 마치 내가 그 기도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6개월 안에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걷어갔고 우리는 산 같은 빚더미 속에서 허덕여야 했다. 가난을 모르던 나는 그날부터 가난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고통인지 처절하게 체험했다. 신앙생활은 남편과 시댁의 핍박으로 할 수도 없었고 삶은 쉴 새 없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니 질병이 찾아왔다. 몸이 아프니 마음마저 병이 들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깊은 우울증이 내 삶에 어둡게 그늘져 왔다. 나는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탔다. 아저씨, 요금은 두 배로 드릴 테니 청평댐으로 가주세요. 그 한마디만 겨우 내뱉은 나는 두 눈에 동공이 풀리고 이미 청평댐 푸른 물에 첨벙 빠진 듯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기사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아무 대꾸도 없이 청평을 향해 달렸다. 그래, 이 세상 더 살아봐야 무슨 좋은 날이 있겠어?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계속되겠지.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주어진다면 나는 살아갈 마음이 없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한마디도 없는 침묵이 비좁은 차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얼만큼 달렸을까?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던 기사분이 어렵게 입을 떼었다.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는 거죠? 이 근처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면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왕 자살할 바에는 거기 한번 들어가서 한 시간만 앉아있다가 죽으면 어떨까요? 내가 가지 않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 예배에 참석한 후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거든 말씀하세요. 그땐 청평댐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미련 없이 풍덩 빠져 죽으세요. 그 차는 이미 기도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자살하려던 것이 발각되어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가 멈춰섰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손님이 원하던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 어서 들어가 봐요.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 기도원 예배실로 들어섰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는 통로에 앉았다. 귀가 있으나 닫고 있으니 설교 소리도 한마디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힘없이 눈을 뜨고 한 곳만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초점 없이 풀린 내 눈에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는 듯 맨발이 보였다. 나는 그 발을 따라 천천히 그 사람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등이 보였다.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등은 빈틈없이 갈라져 있었고 피가 검붉게 엉겨붙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왜? 왜? 왜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맞았냐고요? 주님은 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네 죄 때문이라는 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힘들다 말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죽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주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저를 살려주신 것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겠다던 제 교만한 등을 주님이 맞은 만큼 때려주세요.
주님, 저 같은 거 사랑해 주지 마세요. 용서하지도 마세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목이 쉬고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았다. 그 기사님에게 나를 기도원으로 데려다 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에서 이쪽을 주시하고 있던 그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휑하니 차를 몰아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분의 이름도 자동차 번호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웃의 걸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꿔주는 일을 하게 한다. 오늘도 그분은 하루 일당을 얼마든지 희생하고 마음속에는 온통 생명 살리는 일로 가득 차서 이 거리 저 거리를 바쁘게 휑휑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 기사님은 이 세상 어떤 훌륭한 목사님보다 내 인생을 주님께로 완전히 드리게 한 목사 중의 목사, 천사 중의 천사였다. 남편과 나는 사업을 하다가 목회자로서 조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른다. 교회 개척 초창기에는 성도들의 말이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말과 같았다. 성도들이 내게 사모님 머리가 길어서 답답해 보여요 한마디만 하면 나는 쏜살같이 달려가 머리를 잘랐다. 그랬더니 이번엔 머리가 짧아서 촌스러워 보여요 라며 핀잔을 준다.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신방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떤 일부터 우선으로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좋은 어머니에게 지혜를 구했다. 어머니는 너는 첫째, 한 남편의 아내다. 둘째, 아이들의 어머니다. 셋째, 부모님들의 자녀다. 넷째, 너는 목사의 사모다 라고 하셨다. 아내로, 어머니로, 자식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모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았다. 또한 어머니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 목회 사역을 해야 하는 내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고자질이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간 밤 편안한 몸빼바지를 입고 교회 강대상 앞으로 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앉아서 오늘 내게 스트레스 준 박권사를 주님이 다리 하나 삐끗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내게 무례하게 말했는데 입 언저리에 종기가 나게 해주세요. 등등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주님께 고자질하라는 것이다. 그들을 용서하라든지 복을 주라는 등 마음에 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했으니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멋지게 혼구멍을 내주라고 낱낱이 일러바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고자질하기에 바빴다. 그랬더니 낮에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도 속상하지 않고 오히려 너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잘난 체 하고 있지만 어디 두고 봐. 오늘 밤 고자질 상대는 바로 너다 라고 생각하니 우습고 고소하기까지 했다. 하루는 심술꾸러기 김집사의 발을 삐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이튿날 목발을 짚고 교회에 온 것이다. 어찌된 일이냐고 했더니 어젯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발이 부러졌단다. 아이쿠 주님, 제 요구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엔 너무 과하셨네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회담을 다녀온 사람처럼 날마다 밤이 기다려지고 목회사역이 재미있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고자질하느라 쭉 펴고 앉았던 다리는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고 고자질하던 내 입에서는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나왔다. 그리고 사모가 주님에게 고자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자질하면 모래알 같은 문제가 바위덩어리가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주님께 고자질하면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도 모래알이 되어버린다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는 수없이 많은 바위덩어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인해 모래알이 되어 돌아오는 기적을 밤마다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목회 사역을 두려워하는 후배 사모들에게
걱정 말아요. 목회 사역 별거 아니에요. 결코 힘들지 않아요. 밤마다 한 시간씩 고자질만 잘 하면 다 해결돼요. 라고 말해준다. 햇병아리 목회 초년병이었던 나는 어느덧 목회 현장에서 30년 동안 버티고 있는 야전 노장이 되었다. 목회를 하기 전에 우리는 사업을 했었다. 수영모, 물안경, 수영판, 구명조끼, 보트, 오리발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물놀이 용품을 생산하여 대만, 일본, 홍콩 등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에도 판매하는 일이었다. 그 해는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안경 전량을 수입하게 되었다. 이미 겨우내 준비한 국산 물안경에다 수입한 물안경까지 재고가 넘쳐났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우리나라엔 냉해가 들어 여름이 덥지 않고 태풍이 일찍 오는 바람에 해수욕장마저 일찍 폐장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안경 재고는 1년을 기다려야 팔 수 있는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게다가 자본이 묶이게 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때 그 산더미 같은 재고를 쳐다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짓눌렀다. 사시사철 팔리는 물건이 아니라 단지 여름 한철에 잠깐 팔리는 물건이니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재고 덩어리를 쳐다보기도 싫었다.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안경까지 다 사들이라고 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순종하여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고까지 인수하기로 했다. 그들은 골칫덩어리인 재고를 인수하겠다는 내 제안에 머리를 갸우뚱하며 덤핑 가격으로 1년 후에 결제하는 어음을 받고 물건을 내주었다. 나는 도대체 주님께서 이 엄청난 물량의 물안경을 어디다 판매하려는 것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여름이 다 지나 전국 판매장에 나갔던 물건들이 반품되어 돌아올 즈음인 8월 말의 어느 날, 한 청년이 우리 매장에 오더니 물안경을 하나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낱개로는 팔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가 도대체 철 지난 물안경을 어디 쓰려는지 궁금하여 용도를 물었다. 최루탄 때문에 눈이 너무 매워서 데모할 때 쓰려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아하, 내 머리에 반짝불이 들어왔다. 나는 그 청년에게 물안경 10개를 무료로 주었다. 그리고 곧바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우리 창고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던 물안경은 최루탄이 터지는 시위 현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우리는 재고를 팔아서 좋고 시위하는 학생들은 독한 최루탄에서 눈을 보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주님은 물안경을 불안경으로 바꿔서 팔았다. 그 후부터 사업을 하는 내 방법이 달라졌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고정관념을 주님의 지혜 앞에서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는 종로 오가역에 내려 급히 교회로 가던 중이었다.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금방 울 것 같은 얼굴로 간청했다. 제가 창원까지 급히 가야 하는데 그만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차비를 빌려주시면 집에 가서 빌린 돈을 꼭 붙여드릴게요. 그녀의 사정이 딱해 보여 나는 가지고 있던 10,000원을 주고 교회로 돌아왔다. 교회에는 집사님 두 분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나는 주방에서 잠시 일을 보다가 기도실에 다시 들어선 순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낯익은 그 여자가 집사님들 곁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나는 집사님에게 눈을 찡긋거리고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그 여자에게 돈을 절대 주지 말라고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나와 눈이 마주치기까지 한 집사님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기도가 언제 끝나나 하는 표정으로 찌푸리며 앉아 있었다. 집사님은 기도를 마치자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그 여자에게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신다오. 다음에 또 오구려 하고 당부하며 극진히 배웅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래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책망하듯 말했다. 집사님도 참, 저 여자 말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종로 5가에서 저 여자를 만났어요. 창원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제게 차비를 구걸했다고요. 집사님은 사기꾼에게 깜쪽같이 속은 거예요. 그런 사기꾼한테 돈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주세요? 그러자 나이 지긋하신 집사님이 아직도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대답했다. 알아.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아까 종로 5가역에서 저 여자한테 차비를 주고 왔거든. 그때 왠지 마음속으로 석연치가 않았어. 돈만 주고 올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할 텐데 하며 안타까웠던 거야. 그랬는데 그녀가 제 발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야. 어떤 동기로 교회에 왔던지 교회에 온 사람은 예수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녀를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녀가 꼭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다시 강청해 볼 참이야. 그 집사님은 예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이 오히려 중한 죄인인 양 그녀를 대신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간구했다. 그 집사님은 그 후에도 그녀가 찾아와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었다. 매번 변함없이 지갑을 열고 돈을 주었고 다음에 또 오구려 하면서 융숭이 대접했다. 그녀는 그 집사님의 용서와 사랑에 일곱 번을 못 넘기고 어느 날 집사님의 거대한 사랑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녀는 자원하여 우리 교회에서 식당 일, 청소, 굳은 일을 도맡아 봉사하다가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중국 선교사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생이던 때부터 나를 새벽 기도에 데리고 나갔다. 그 시절 겨울에는 왜 그리도 눈이 많이 왔는지 장화 속으로 넘쳐 들어오는 차가운 눈이 싫어 어린 나는 어머니께 투정부리듯 물었다. 엄마, 언니들이 많은데 왜 제일 어린 나를 새벽 기도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너는 일평생 주의종이 되어 새벽 기도를 해야 하니 어려서부터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나는 새벽마다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 새벽 기도에 갔고 어머니는 성도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고 교회의 난로불이 싸늘하게 식어갈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 나는 죽어도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입학한 인일여고는 당시 아침 6시 40분에 첫 수업이 시작되어서 새벽 기도에 갔다가 학교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학교 게시판에 3월 5일부터 무용실 앞에서 새벽 기도 있음이라고 써붙였다. 한 명도 안 나오면 나 혼자 하지 뭐. 그렇게 마음먹고 나간 첫날 3명이 모이고 대여섯 명으로 늘어나더니 어느 날은 10명이 모이기도 했다. 우리는 무용실 앞 산자락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수업에 들어갔다.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의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첫날 흔들바위와 울산바위를 다녀오느라 얼마나 피곤한지 녹초가 되었다. 수학여행까지 왔으니 내일 새벽 기도는 쉴까? 그냥 푹 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친구들과 밤이 늦도록 놀고 싶은 유혹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내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서울여관 대문에 이렇게 써붙였다. 내일 새벽 기도는 여관 앞 개울에서 새벽 5시에 있음. 이렇게 수학여행 기간에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동기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때 모 교회의 사모인 경숙이가 물었다. 정호가, 너 고등학교 때 예수 열성당이었던 거 생각나? 나는 그때 이미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이든 큰일 저지를 줄 알았어. 네가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가서도 새벽 기도를 인도했잖아. 그때 나도 새벽에 나갔는데 그날 굽이쳐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우리의 찬양 소리에 묻혀버렸지. 그날 18명이나 개울가 새벽 기도에 나온 것 알아?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목회자 사모들이 되었잖아. 나는 경숙이의 말을 들으며 그날 그 개울가에서 부르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주님은 30년이 지나서 그날 그런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고 있음을 확인케 하셨다. 어느 날한 장로님이 전화를 했다. 사모님, 이번에 전국 장로연합회를 설악산에서 하게 되었는데, 모처럼 설악산에 모였으니 새벽 기도는 생략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인터넷에서 인일여고 학생들이 설악산 수학여행지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했다는 글을 보고 양심이 찔려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그 내용을 말했더니 장로님들이 고등학교 여학생들조차 수학여행 와서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장로들이 이 모양이니 어떡하냐고 회개하고 전원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당연히 그날 새벽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어느 날은 이런 전화를 받았다. 정호가, 나 윤성란이야. 인일여고 다닐 때 내가 너를 피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은 줄 아니? 수업 시간만 끝나면 나를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따라다녔잖아. 점심 시간에 겨우 따돌렸다 싶으면 하교 시간에 또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예수 믿으라고 했지. 너의 끈질긴 전도 덕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에게 시집가서 지금은 러시아 선교사로 일하고 있어. 그때는 학교에서 너를 만나는 것이 귀찮고 싫었는데, 지금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네 이름을 전한단다. 나한테 예수를 전해줘서 내 인생을 바꿔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이야. 정호가, 내가 너를 멀리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전도해줘서 정말 고마워. 30년 후에 이 전화를 받으면서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없이 울었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큰 축복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청소년 시절 담배를 처음 건네준 사람이 바로 목사 아들이었다고 원망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건네주고 있는가? 예수, 아무리 전해도 후회할 것이 없는 이름. 예수, 아무리 전해도 원망받을 것이 없는 이름. 예수, 전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 우리도 가장 귀한 이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제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